박탈감, 이와요. 또 그 직장 동료들이나 친구들로부터 연락도 드물드물해져요. 네. 그 외로움, 고독이 와요. 그래서 우울증이 하나 같죠. 아, 근데 이제 계속 잘 살면 좋은데 이제 자녀들이 출가하고 남편이 이제 퇴직해서 이제 집에 있으면은 요즘에 이제 황혼이혼이 급증하고 있잖아요. 이거 어디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세요? 옛날에는 네. 시집 가면 그 집 뭐가 된다고 했냐? 네. 귀신이 된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참고 살았어요. 네. 갈등이 있고 더 이상 막 살 수 없어서도 참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문화가 바뀌었어요. 맞아요. 참고 살지 않아. 안 참아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 전부 남자들이 되게 이혼했고 잘못된 문화가 되어가지고 뭐 첩이라고 해서 세컨드도 주고 뭐 서드까지 주고 이렇게 하는 문화에서 근데 지금 요새는 그게 안 돼요. 요새는 이혼을 누가 신청하느냐. 내 아내가 가정법원에 가사 조정 이혼을 오래 했는데 네. 요새는 95% 이상이 네. 아내 쪽에서 이혼을 재개해요. 아내 쪽에서 참고 살고 오다가 네. 은퇴하자마자 그래서 은퇴 이혼이란 말도 일본에 나와요. 은퇴하자마자 이혼을 재개하는 거야. 그러니까 늙어서나마 사람답게 살겠다는 것이 요새 여자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네. 요새 남자들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21세기 한 단어를 골라라면은 변화예요. 이 변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해요. 문화가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 이혼을 하게 되면은 여자들은 관계를 잘 맡게 되기 때문에 딸 집, 아들 집에 가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 할 일이 있어요. 근데 남자들은 늙으면은 용도가 100이 돼요. 그리고 가정이 파괴되버리면은 남자들은 혼자 밥을 먹지. 그러니까 영양을 제대로 못 섭취하죠. 고독하지. 그래서 수명이 3년 내지 6, 7년이 짧아지는 걸로 나와 있어요. 남편 여러분, 목숨이 아깝거든? 오늘부터 아내한테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남성들의 내가 공동의 적이 된다 할지라도 이것은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남편 여러분, 오늘부터 주제를 파악하시고 생명이 아깝거든? 아내한테 충성을 다하십시오. 근데 이제 남편, 남자분들도 이제 직장에서 딱 이제 퇴직, 뭐 그 희망적이든 뭐 비자발적이든 퇴직하고 나면은 그 심리적 충격이 크잖아요. 이때 어떤 좀 심리들을 느끼게 되나요? 되게 이제 뭐 요새는 이제 맞벌이 부부들도 많고 같이 이런 사람도 많지만은 네.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목표 지향적이고 일 지향적인 쪽이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압축 경제는 아내들의 고독을 먹고 자랐다고도 그래요. 가정을 뒤로 젖히고 네. 일 위주로 살고 직장 위주로 살았어요. 네. 그러니까 돈만 벌어오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소득 수준이 올라가지고 네. 그런 시대가 지났어요. 옛날에는 일만 챙기면 됐어요. 사냥 기능만 잘하면 되었는데 지금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요. 가정도 챙기고 일도 챙겨요. 그러니까 그 소득이 올라감에 따라서 이제는 전반전에 우리가 사냥 기능과 생식 기능이 있어요. 네. 근데 후반전이 되면 사냥과 생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역할이 뭐야? 이제는 롤이 바뀌어져야 해요. 그래서 이제 아내 중심으로 내 삶이 바뀌어야 해요. 그래서 그 인생의 모든 프라이어리티, 네. 우선순위가 아내 1순위로 놓고 무슨 인생 계획을 세워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후반전에는 이런 그 변화도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남자들은 그 직장 중심, 일 중심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은퇴하게 되어 보면 일이 전부였는데 일을 놓아버렸어요. 네. 삶 전체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일을 놓으니까 찾아오는 공허감, 박탈감이 와요. 또 그 직장 동료들이나 친구들로부터 연락도 드물어져요. 네. 그래서 외로움, 고독이 와요. 그래서 우울증이 하나같이 와요. 허전함, 이런 것들. 고립감. 그러니까 일종의 은퇴 크레파스라 할까 이런 위험한 시기야. 네. 그래서 일로차 숨 먹는단 말이 있어요. 그리고 은퇴 직장 준비 없이 은퇴한 사람들이 1년 내에 막상 늙어요. 또 1, 2년 내에 죽는 경우도 있어요. 충격이 커가지고. 그러니까 은퇴를 미리 준비를 해야 해요. 그 이 심리를, 그, 뭐야, 이런 위기를 맞이하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은퇴하고 바로 뭔가 역할이 있어야지 딱 놓아버려가지고 그 충격을 잘 극복해야죠. 남편이 이제 그런 충격 때문에 집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집에 있으니까 이제 아내도 스트레스가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거는 이제 남편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네. 훌륭한 남편상, 이상적인 상이 뭐냐? 네.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네. 어떤 남편일 것 같아요? 스마트한 남편? 부드러운 남편? 돈 잘 벌어오는 남편? 아니면 예쁘다고 잘해주는 남편? 아니에요. 뭐가 되느냐? 좀 네. 웃기는 얘기죠. 네. 집 비워주는 남편이야. 훌륭한 집, 남편. 집이 없는 남편이죠. 네. 갈 때가 는 부부들 얘기하겠죠. 농담이죠. 역설인데. 네. 그래서 우리나라 제가 이제 방송할 때 네. 이상적인 남편상을 이렇게 방송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여러 사람들 막 배우들도 나오고 그랬어, 막 해고 그랬어요. 네. 막 훌륭한 뭐 전명에서도 나오고 그러는데 네. 나중에 결론은 뭐냐. 네. 송혜 씨가 나왔어요. 돌아가셨지만은. 네, 네. 왜? 90세 넘어서도 돈 벌어오는 거예요. 네. 또 지방마다 가면은 특산품을 주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또 가지고 오니까 아내로서는 네. 좋죠. 그쵸, 예. 거기다가 일주일에 3, 4일은 비워 지방에 가서 저 출장 가서 녹화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최고 남편까지 뭐라 그래야 남편 여러분 이 말에서 메시지를 느낄 수 있기를 바라요. 늙어서까지 돈 벌어오지 팔도 특산물 모아오지 일주일에 3, 4일 비워주지 그런 말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오면은 아내 일에 간섭을 하게 돼요. 절대 은퇴하고 나와서 아내 간섭하거나 잔소리하면 안 돼. 그리고 아내 일에 공감을 해주고 아내가 어려웠던 거, 수고, 그간에 수고한 것을 인정해주고 네. 역할을 좀 바꿔요. 교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설거지한 거 이게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몰라요. 집에서 하루에 몇 킬로를 걷는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설거지도 좀 더 하고 청소도 좀 하고 또 기회되면 설거지도 하고 이런 것들 역할을 교대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소꿉놀이 하셔도 그러니까 이런 역할 교대도 하고 조금 소통을 하고 그 대화를 방법이 그래서 같이 둘만의 아름다운 경치를 가서 구경을 한다든지 네. 또 여행을 가서 이렇게 하루 이틀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소통을 한다든지 이런 그 시간을 갖는 거 보람 있게 이런 계획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해요. 종전에 그냥 일로만 살던 그런 데서 네. 그러니까 그냥 계속 성장만 갈 거냐 아이가 계속 성장만 하면 이상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어느 단계에서 성숙을 가야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후반전에서는 성숙이 필요하고 노숙, 성품, 인격, 행복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 작가님 이제 그 이제 인생 후반전 20개 수칙을 같이 이제 아내분과 같이 지키고 있다고 몇 가지 좀 소개시킬 수 있을까요? 지금 장수 시대가 되고 보니까 네네. 장수도 이제 준비를 해요. 장수 면회증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이 장수 준비도 네. 빠를수록 좋아요. 은퇴 준비도 빠를수록 좋고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요새 이 꼰대란 말이 있어요. 맞아요. 꼰대가 영어로도 꼰대가 나와요. 네. 에? 그러니까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어떤 그 옹고집 같은 거, 아집 이렇게 붙이는데 그러지 않으려면은 갈 자리, 안 갈 자리를 구분해요. 나이 들어가지고 낄 자리, 안 갈 자리 구분 못하고 모든 걸 참여하고 간섭하고 또 해갖고 잔하면은 네. 완전히 천덕거리가 돼요. 그래서 낄 끼, 빠빠. 네, 네, 맞죠? 네. 낄 자리 끼고 네. 빠질 자리 빠져요. 네. 그리고 어느 자리에 가든지 내가 말을 독차지하고 말, 아는 것이 많으니까 말이 길어져요. 말은 짧게 하고 지갑은 열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짧게 하고 경청을 남의 말을 많이 듣고 꼭 필요한 말만 줄여가지고 짧게 얘기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나이 탓하지 말고 예. 도전했어요.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있거든요. 지금은 장수시대이기 때문에 이 30년, 40년, 50년을 그냥 무의도식한다는 것은 네. 30대 청년이 무의도식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후반전에도 뭔가 역할, 기능이 있어요. 역할이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그냥 일을 놓지 마시고 어떤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 수입의 다가를 따지지 말고 후반전의 기능. 거기다 사명까지 해가지고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면 더 축복된 것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수명,
자연 수명보다도 역할 수명, 행복 수명, 그런 건강 수명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네. 그다음에 역할을 분담, 부부가 역할을 분담해요. 설거지도 하고. 일본에 이런 책이 있어요. 할아버지 방에서 부엌이 보인다,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거지 같은 거 같이 하고 식사 요리도 같이 하라는 거죠. 나이가 들으면은 역할을 분담해 가지고 같이 소꿉놀이를 하지 하듯 서로 분담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해. 왜? 아내가 그동안 평생 동안 밥을 했는데 네. 늙으면 똑같이 힘들어요, 아내도.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아내가 더 빨리 병이 와요. 수명은 아내가 더 길어지는데 네. 육신적인 그 질병들은 아내가 더 골골해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남편의 그 도움이 필요하니까 가사를 분담하는 것이 이제 필요해요. 젊어서는 네. 성취와 채우는 것이 미덕일 수 있어요. 사유가 미덕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이 들어갖고는 비우는 거, 때로는 공유하는 거, 내려놓는 것이 미덕일 수 있어. 그래서 많이 베풀 수 있고, 내가 가지고 돈만이 아니고 내가 가진 지식과 경륜과 탤런트도 아낌없이 다 나눠주고 쓰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쓰주키란 말이 있어요. 네. 쓰주키가 뭐냐? 네. 돈 많이 남겨놨다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한테 감사하다고 하네요. 돈은 쓰면 재산이고 남기면 유산이야. 그러니까 유산가로 살 것인지 지향가로 살 것인지 쓰세요. 모으기만 했지 쓸 줄을 모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 쓰고 죽자. 그래서 쓰주키란 말이 있어요. 네. 어? 그러니까 가진 재산 마음껏 쓰십시오. 가진 물건도 최고를 쓰십시오. 나는 어떤 집에 가서 보면요. 네. 이게 진열장에 고급 찻잔을 이렇게 해놓은 걸 봐요. 네. 그러면 이 찻잔을 언제 쓰려고 이렇게 놓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집에 가진 물건 가장 고급품, 가장 좋은 옷, 가장 귀중한 거 쓰십시오. 아껴놓아야 필요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나이 탓하지 말고 까르페 디엠. 오늘 정말 가슴 설레고 행복한 일을 골라서 하세요. 그 다음에 아내가 왕이라는 생각을 하고 아내 말에 충성을 다하고 복종하는 것이 노후 대책이에요. 그 작가님 부부가 그 이제 아내분하고 같이 강의도 하시고 주례도 하신다던데 항상 같이 하시는 건가 활동을? 우리가 방송에 나가면 이렇게 소개를 해요. 네. 국내 1호 부부 강사라고 해요. 네네. 그리고 어떤 때는 네. 고급화된 네. 업그레이드된 고춘자 장소팔 부부라고 해요. 네. 고춘자 장소팔 혹시 모르시죠? 몰라요. 옛날 방송에 나왔던 유명한 네. 부부가 아니에요. 근데 만담을 했던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옛날 나이 들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없어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된 장소팔 고춘자라고 그러는데 네. 아예부터는 우리가 국내 1호 부부 강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방송도 같이 하고 주례도 같이 해요. 물론 주례도 때로는 혼자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나 주례를 같이 이렇게 하면서 네. 주례를 하는데 또 우리가 특색이 있다면은 네. 보통 주례할 때 부모한테 회대하세요. 참고 그쵸. 살으세요. 네. 사랑하세요. 네. 하나같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 안 해요. 결혼한 사람이 사랑할 줄 모르고 참을 줄 모르고 뭐 부모한테 효자 이건 모르고 결혼한다면 결혼하지 말아야죠. 이건 공자님 말씀 같은 거 않고 우리는 뭐냐. 부부는 다르다. 공주병, 왕자병 건 오늘까지야. 오늘 자고 나면 아저씨가 되고 신부는 아줌마가 돼.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모든 그런 왕자병은 오늘 내려놓고 삶을 현실로 드러난 거야. 부부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하게 될 거다. 갈등하게 되면은 때로는 싸워라. 싸우라고 그래요. 부부 주례하면서 싸우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왜? 부부도 대화예요. 싸움이 안 되는 것이 문제예요. 이 인간하고 싸워봤던들 내가 얻을 것이 없어 하고 싸움이 안 되면 그건 막 끝 가는 거예요. 싸운 다음에 네. 부부가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싸움 벌어지지 않나요? 싸우면? 두 가지가 다 나와. 오. 그러니까 잘못 싸우지만 네. 금방 말한 대로 멀어져요. 네. 근데 잘 싸우면 가까워져요. 이게 아주 신비해요. 그러니까 잘 싸우면 원네스 하나로 가는 것이고 네. 잘못 싸우면 세퍼레이션, 아이돌레이션 파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부부 싸움을 해라. 하는 것이 부부 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 싸우는 것이 문제다. 그러니까 싸움에 어떤 룰을 지키고 싸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책을 주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 부부싸움은 20개의 원칙을 써놨어. 네. 그러니까 그대로 싸워라. 네. 그대로 싸워도 문제가 되면 너희들끼리 결판을 내지 말고 그래도 문제가 되면 우리한테 와. 그러면 우리가 AS까지 다 해줄 거야. 네. 아프터 서비스까지 다 해줄 거야. 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부라는 것은 꼭 그 낭만의 열차위만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때로는 갈등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갈등하고 이런 계곡을 지나고 나서 사랑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그 갈등의 계곡을 겪고 나서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게 노년의 사랑이야. 그것은 젊었을 때 예쁘고 귀여운 그런 것이 아니고 네. 정으로 얽힌 사랑. 이죠. 예. 그럼 그 싸움의 룰에는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그러니까 싸움에서 네. 싸운 다음에 두 가지 가정의 형태가 나오잖아요. 네. 가까워질 수 있고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가까워지잖아, 싸운 네. 다음에. 네. 싸우고서 손해보는 싸움을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이 결혼을 도박이라고 그래요. 네. 결혼해서 땄느냐 잃었냐. 결국 다 따야요. 네. 따야 한다고. 네. 그리고 도박도 새벽장에 따는 거야. 날 샜을 때. 네. 그냥 그것도 가능하거든. 네. 노년에 따는 게 중요해. 그러면 따려면 어떻게 하냐. 부부 싸움을 해서 이기는 싸움을 해요. 지는 싸움을 해요. 그러니까 윈윈 게임이 있을 수 있고 네. 제로섬 게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부부 싸움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 승승 게임. 둘 다 이기는 싸움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90%를 잘했어요. 네. 그러면 남편이 가서 아내한테 조목조목 1, 2, 3, 4, 5, 10 따지면서 90%를 잘못했다는 것을 아내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네. 그러면 아내가 그거 다 따질 때 다 들으면서 어떨까요? 아, 우리 남편 훌륭해. 우리 남편 똑똑해. 그러겠어요? 아니면 속으로? 그래, 너 잘났다. 이니까. 어떨래? 이럴겠어요. 너 잘났다 하겠죠. 그러겠죠? 네. 후바치 후자잖아. 네. 근데 90% 내가 잘못했더라도 아내한테 가서, 여보,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그렇게 얘기하면 아내가 자기가 90% 잘못한지 아는데 아내가 남편이 와서 잘못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 그때도 이 인간아 너 잘났다 그럴 거예요? 아니면은 아 내가 시집 하나는 잘 왔지. 내 남편 훌륭해.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지혜 아니에요? 그렇지 후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로 지고서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근데 말로 이기고 사람을 잃을 수 있잖아. 네, 네. 그러니까 부부싸움이라는 것은 말로 지고 네.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에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지는 싸움을 하는 거야. 그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폭력 네. 쓰지 않는 거예요. 폭력은 정말 나쁜 거예요. 사람은 개돼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혼초에 폭력을 썼다? 그러면 그때 거기서 끝장을 봐야 해요. 다시는 폭력을 못 쓰게 하든지 결판을 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네. 어? 네. 그렇지 않으면 평생 맞고 살아요. 폭력이라는 꼭 이 힘의 폭력도 있지만은, 네. 말로 폭력하는 것도 있어요. 맞아요.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받지 않는 거야. 끝장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이혼하자. 갈라서. 절대 이런 건 폭력이거든요. 이게요. 그냥 그렇지 않는 거. 그러니까 신혼 초에는 상대방의 마음을 잡는 것이 중요해. 네. 폭력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처갓집이라든지 시가댁 피부치를 얘기하면 안 돼요. 피부치를 얘기하면 이건 이중 인격의 공격이 돼. 네, 맞아요. 어떤 경우도 피부치 걸어놓지 말고 칭찬할 때는 피부치를 얘기도 좋아요. 당신 솜씨가 장모 닮아서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중 칭찬이 돼요. 네. 어? 근데 너는 장모님 닮아서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중 비만이 네, 되는 거야. 네. 어? 그러니까 절대 피부치 걸어놓지 말고 또 싸울 때 링 안에서 싸워요. 링 밖에 벗어나면 반칙이야. 집안에서 싸워야지. 싸운 다음에 보따리 싸고 뭐야 친정집으로 가거나 시가댁으로 가는 것은 절대 안 돼. 절대. 그러니까 링 안에서 싸워야 한다든지 또 과거 얘기하지 마. 오늘 있었던 얘기만 해. 사람이 부부 싸우면 과거 감정이 싸워갖고 어떤 조그마한 사건이 대화선이 싸우게 되는 건데 네네. 오늘 그 사건으로만 얘기하고 과거 여자보다는 6.25 때부터 고구려, 신라, 고조선 때까지 올라가. 어? 그리고 한 가지로만 싸워. 네. 오늘 사건 됐던 거 한 가지로만 싸워야지 여러 가지로 싸우면 안 돼. 그 전까지 사각해가지고 국장도 1,6국장에 갔으면 하나만 상영하지만은 3,6국장에 가면은 동시 상영을 해. 그러니까 한 가지로만 싸우고 싸웠을 때도 시작이 있으면 끝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해. 서로 마무리하고 그리고 큰 감정이
복받칠 때는 타임아웃을 불어가지고 나 지금 정말 힘들거든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자 네. 하고 타임아웃을 부르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싸웠을 때 그리고 상대방의 아픈 점 인격을 공격하면 안 돼. 약점을 절대 그 상대방의 약점이 있거든요. 그 예. 그런 것은 아주 그 결정적으로 그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룰을 지키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 것을 지키고 잘 싸우면요. 싸운 다음에 상대를 더 이해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더 친밀하게 되고 행복해 가는 길이 돼. 싸움을 통해 싸움이 축복이 돼야 되죠. 그렇죠? 작가님은 이제 그렇게 이제 인생 후반전 20개 수칙을 하시고 잘 안 싸우시나요? 어떤가요? 싸우시는데 이 안에서 싸우시는 건가요? 물론 젊었을 때 네. 싸웠어요. 네. 젊었을 때 싸웠고 그다음에 이 가정 사역 한 다음부터 이제 많은 것을 이해하니까 싸움이 줄어들었는데 네. 실은 어느 지방에 강의를 하러 가면서 딥한 싸움 갔어요. 네, 네. 근데 강의를 하려니까 이제 풀이잖아요. 네. 근데 호텔방에 들어가서 다 풀었어요. 네, 풀고 강의 시작하면서 딱 얘기했어요. 우리 오면서 딥한 싸웠습니다. 그 호텔에서 다 풀고 왔습니다. 이 말 딱 시작하고서 우리가 강의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안 싸울 수 없어요. 인간인데 싸울 수밖에 없죠. 근데 싸워도 이제 어떤 룰을 지키고 싸우니까 네. 싸운 다음에 항상 더 가까워지고 그러니까 싸움이 빈도가 점차 줄어들지요. 갈등하는 것이 줄어들고 더욱 이제 이 나이가 되면요. 네. 싸움이 없어요. 그리고 배우자를 이 나이가 되면은 쳐다보면은 아, 측은 생각, 고마운 생각, 아, 고생을 시켰다는 그런 생각이 든 걸 안쓰러운 생각, 연민을 정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70대, 80대가 되면요. 그런 연민의 정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그 불쌍한 생각이 들어가고 뭔가 배우자를 위해서 조금 더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 뭘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해줄까 이렇게 배려해주고 이런 사랑으로 살아갈 때문에 싸움 예, 줄어들죠. 그렇다고 또 때로는 감정이 없어요. 다 있죠. 그러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예. 끝에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실 말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얘기인데요. 네. 우리 손녀딸들이 왔어요. 세배라 그랬더니 아, 저를 안는다고 해요. 그래서 돈을 줄게 그랬더니 네. 아, 세배를 한다고 하면 그냥 막 웃는 거예요. 네. 그리고서 이제 절을 하는 거예요. 이 경선이 이렇게 절을 하는데 저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절을 하고 있죠? 할아버지를 존경하고 할아버지가 뭐야 좋아서 지금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저 머릿속에 지금 돈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쟤들은 머릿속에 그냥 돈밖에 그냥 보이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내가 앞에다가 돈을 100원짜리, 10원짜리, 500원짜리, 그다음에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쫙 놨어요. 네. 저를 딱 한 다음에 주어라. 그랬더니 그걸 주는 거예요. 네. 어떤 돈을 줄 것 같아요? 50,000원짜리,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아니에요. 애들은 100원짜리, 1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을 주었어요. 왜? 쟤들 눈에는 동전만 돈이야. 5만원짜리, 10,000원짜리는 돈이 아니야. 그래서 저걸 보면서 내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 네. 쟤들은 동전만 돈으로 아는구나. 우리 인간에게 엄청난 축복을 창조주가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이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내가 스스로 내 울타리를 이렇게 마음을 쳐놓고 이 안에서 뱅뱅 돌고 있어요. 우리가 이 울타리를 헐어버리면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왜 인생이 실패느냐? 나를 가둬놓고 그 안에서 뱅뱅 돌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고 사는 거야.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것은 부부간에도 그렇고 서투르고 미숙한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 바보야 결론은 후반전이야. 이 책을 읽으시면서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허구의 나의 삶을 한번 꺼내가지고 두드려보세요. 그리고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인생의 승패도 그렇고 모든 경기의 승패도 후반전에 달렸어요. 독일말로 더 엔데 굿, 알레스 굿.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인생은 마지막 장에 웃으면 다 웃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지막 장이 정말 보람 있고 행복 있고 뜻이 있고 그냥 즐겁고 가슴 설레는 일에 할 수 있다면 행복한 삶이고 성공한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도 하시고 또 조던도 하시고 또 인생을 다시 한번 리모델링 가지고 나이 다 되지 마시고 축복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